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새해 목표로 금연을 결심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다들 금연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의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 특히 아침에 혹시 일어나서 담배부터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의지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세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정부 지원 사업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거를 적극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금연 그리고 니코틴 의존도, 신체적인 의존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박 의사 김유은입니다. 사실 병원박 의사 영상으로 제가 따로 준비해둔 게 있어요.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 수술 전에 나는 팔을 수술받는데 왜 가슴을 검사하는 거야? 라는 수술 전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놨는데 아무래도 새해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새해 목표, 새해와 어울리는 주제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급 녹화를 1월 1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이제 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이어트만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금연에 대해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의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담배를 습관으로 피우는 거고 내가 담배를 원해서 피우는 거고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금연 역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의지를 강하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세요. 그런 만큼 병원에서 제가 의사가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연 상담을 위해서 갔을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거를 의사가 이야기를 하냐? 내가 의지가 그렇게 약해 보이냐? 화를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금연은 의지의 문제가 분명히 맞아요. 의지가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사실 병원, 그리고 의사가 약으로 의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는 아니죠. 뭐 동기부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부분은 사실 의지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면 신체적인 부분인 거예요. 신체적인 부분, 마음이 아니라 몸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냐면 바로 니코틴 의존도라는 거예요. 니코틴 의존도라는 거는 단순히 표현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습관, 그리고 원해서 피운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피우게 되면은 결국 니코틴에 대한 중독이 되고 그것만큼 내 몸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신체에서 니코틴을 요구를 해서 담배를 찾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거에 대해서 쉬운 질문이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얼마만에 찾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 담배 어디 있어 담배 어디 있어 하게 되면은 그게 뭐냐? 바로 니코틴을 내가 잠자는 동안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빨리 담배를 찾아라. 니코틴을 빨리 공급해다오. 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습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니코틴 의존도로 내 몸에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니코틴 의존도가 높으신 분이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로 물을 비교로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하죠. 물을 안 마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점점 더 심하게 물을 요구를 합니다. 죽을 것 같죠. 근데 담배가 그렇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니코틴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내 몸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느껴지는 니코틴이라는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의지로 물을 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을 안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 마르고 힘들고. 근데 마찬가지로 니코틴 의존도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의지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니코틴 대체제들 그리고 금연 치료 약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니코틴 대체제와 금연 치료 약물 중에 어떤 것을 고려를 할 것인지는 결국
각각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나 금연 장애 요인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이 금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금연을 시작하고 나서 하다가 좀 안 되면 가서 치료를 좀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연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시작하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담배 피시면서 세금 엄청 많이 내셨잖아요. 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쯤 그 정부 지원하는 금연 사업에 한번 등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 사실 환자들한테는 학원비 내놨다고 생각하라고 학원비 이미 내놨으니까 학원 가시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꼭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들은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글스트롬이라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 설문지의 그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결국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5분 이내, 6에서 30분, 31분에서 60분, 60분 이후. 그리고 2번 금연구역. 예를 들면 교회, 극장, 도서관 등에서 흡연을 참기가 어렵습니까? 이건 예, 아니요 문제고요. 그리고 3번 하루 중 어느 때가 가장 담배 맛이 좋습니까? 1. 아침 첫 담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때 피우는 담배. 4번 하루에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10개비 이하, 11에서 20개비, 21에서 30개비, 31개비 이상. 그리고 5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몇 시간 동안 하루 다른 시간보다 더 자주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아니요 문제고요. 6번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 지낼 만큼 몹시 아프다면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사실 3점 미만이 나와야지. 그러려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담배를 10개비 이하, 반갑 미만으로 피워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울 때도 뭐 60분 이후에 피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3점 이하로 나와야지 낮은 의존도이고 7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그 금연 사업하고 있는 보건지소라든지 병원을 내원해서 나에게 맞는 금연 방법이 뭘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와 함께 말씀드렸지만 약을 금연을 하다가 먹는 게 아니에요. 금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 전부터 복용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재미난 일인데 나에게 좀 의미 있는 날, 뭐 예를 들어 생일, 뭐 자식 생일, 뭐 부인 생일 아니면 뭐 나에게 어쨌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금연을 시작을 하면 성공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결국 의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의지와 함께 그런 신체적인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아보는 거. 결국 그게 금연 성공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 자체도 의사에게 금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연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그 연구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상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금연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영상을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해 맞이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첫 담배를 빠르게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움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병원박 의사 김유연이었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합시다.